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뭔가 지금 약간 불리한 흙 입장에서는 여길 밀고 들어가서 위로만 받아주면은 모양 자체가 약간 백이 약점이 생기거든요. 조금의 흠집이라도 남길 수 있고요. 백의 궁도를 좀 줄여볼 수도 있겠습니다. 최정 선수 어떨까요? 밀고 들어가 볼까요? 일단 흙은 어쩔 수가 없고요. 백은 확실히 위로 받아주는 편이 좀 안전했을 것 같아요. 흙이 밀어갔을 때 어떻게 잘 막아야 되는지 딱 한눈에는 확실히 잘안 보이거든요. 지금 이곳을 이제 밀어갔을 때 창고도를 한번, 저도 사실 제가 백이면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아요. 여기를 이제 넘어가고 이 자세에서 여길 치받게 되면은 흙이 중앙을 두면은 이 자리를 둬서 중앙을 흙이 가져가도 이한점 가져가면 좋고, 여기를 이제 늘었을 시 끼워서 흙이 당장은 잘안 된다라고 이게 보고는 있는데, 이게 참 슬기가 여기까지 봐도 확실히 지금 맞는 건지 할 정도로, 이렇게 되면은 흙이 잡긴 잡아도 여기가 지금 이거네요. 여기가 두 점이 잡힌다. 정말 깊은데요. 여기까지 읽고 있는 건가요? 자, 흙은 이 선에서 젖혔습니다. 그렇다면 백은 자세가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그냥 위쪽에서 받은 것보다 지금 이렇게 이제 막아서 둔다면은 다음에 이제 여기 쪽에 궁도를 백이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는 데 있어서는 확실히 편해졌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역시 백은 위쪽에서 막아갑니다. 이런 진행이라면 백도를 공격하기가 흙으로서도 쉽지는 않겠어요. 백은 사실 뭐 사는 것만 생각한다면 그냥 이런 데를 솔직하게, 여길 두면 안 돼. 그쪽으로 이거를 치받아가나요? 하나 뭐 젖혀 놓으면은 큰 문제는 30초. 없겠네요. 하나, 둘, 칠때 넷, 혹시 중앙에 먼저 다섯, 들여다보는 여섯, 수를 일곱. 노릴 수도 있을 것 네, 지금 젖혀갔고요. 같아요. 네. 엄청 날카로운 수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어준다면 끊어지는 건가요? 네, 이걸 끊었을 두나요? 때. 지금 초읽기 상황에서,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요? 진짜 초읽기 상황에서 저술을 당하면은 굉장히 네. 당황될 것 같아요, 지금. 네, 네, 갔어요. 저 김다영 선수가 그 자리 갔어요. 갔습니다. 최종 구단이 정확하게 맞췄어요. 자, 들여다보는 자리 물어봤습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초읽기가 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당황스럽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김다영 선수가 또 이런 건 놓치지 않죠. 지금 최정 선수가 이야기했던, 그리고 이몽재님도 역시 이수가 30초. 하나, 파란색 둘, 자리고요. 셋, 백이 넷, 물론 백이 좋다고는 다섯, 하지만 여섯, 상당히 좀 일곱, 껄끄러워질 여덟, 진 그런 아홉.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지배 격차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이거는 치받아서 둔다면은 일단 집으로 엄청 따라갈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두면은 잡을 수 있거든요, 지금 이 네. 부분을. 이렇게 두고 백은 냉정하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둬서 이제 좌상기 패. 이렇게 되었을 시 지금 저 정도 백이 유리하다. 인데 그렇게 큰 차이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흙이 들여다본 수의 의도를 좀 달성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상기 백의 한 점이 젖혀간 자리 흙도 수중에 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수 지금 네, 끊는 게 좋을지 치받을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곳을 끊어도 어차피 잡게 된다면, 단수치고 이 자리를 잇게 되면은 백의 전체 돌이 상당히 좀 위험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좀 전과 같은 변화로는 백이 과연 진행을 할 수 있을지 좀 떨릴 수 있겠습니다.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김자매 팀도 초읽기에 돌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의 형태는 여전히 네, 백 쪽으로 좀 기울어 있기는 하지만 지배 격차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장면은 사실 이걸 두고 바로 어딘가를 선택을 하면은 백 쪽에서 좀 더 이제 시간적인 압박도 당해서 약간 더 좀 흔들릴 수도 있는 장면 같아요, 지금. 6, 7, 8. 네, 자, 끊어갔습니다. 김채영 선수가 착점을 했던 것 같고요. 자, 치받는 것과 끊어가는 것 중에서 끊어가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저 수는 왠지 백으로 하여금 좀 잡아달라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사실 그냥 뒀으면은 거의 중앙 쪽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지만 여기를 딱 두면은 백이 그래도 한 점을 잡으면서 다음번에 뛰어들어갔을 때 집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네. 백도 그냥 네, 다섯, 여기를 다섯, 잡아버리고 일곱, 중앙을 막아서 여섯, 둘까? 다섯.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자, 오유진 선수 결정하기에 앞서 응수타진입니다. 자, 어떤 의미일까요? 저희가 백의 의도를 먼저 좀 풀어봐야 할 것 같아요. 뭐 그냥 받아주더라도 사실 큰 의미, 제 생각에는 언니를 믿는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이어줘도 어차피 30초 하나 둘 조금 뭐 득인 네 다섯 여섯 큰 넷, 의미는 사실 잘 넷, 모르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조금 밀어서 받아뒀습니다. 뭔가 우변 쪽이 공격하는 모양이 되니까 그 김자매의 눈빛이 좀 더 날카로워지는 것 같아요. 지금 승부처 자리라고 보고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호흡을 한번 맞춰본 게 지금 초읽기가 되니까 좀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잡았어요 지금. 네, 저 오정화 선수 한 점 잡았습니다. 아, 하지만 그래프를 두니까 지금 뭐 그래프가 네.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이 한 번의 선택으로 그래프는 확 좁혀졌습니다. 항상 오정화 선수의 바둑을 보면 느끼는 부분이기도 한데 상당히 강심장인 것 같아요. 최정구단이 느끼시기에 이제 오정화 선수는 선택의 순간에서 어떻게 좀 공격적인 수를 두는 선수인가요? 아니면 그래도 좀 안전한 수를 두는 선수인가요? 개인전을 둘 때? 일단 상대적으로는 오유진 선수가 오정화 선수보다는 조금 더 안전한 선택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네. 오정화 선수는 좀 과감하다고 할 수 과감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그 결단력 있는 수들을 잘 두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사실 이수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페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 팀이 뭔가 여기를 교환해서 이곳으로 받지 않고 반대쪽으로 받으면 이걸 잡아서 안쪽으로 들어가자는 걸까라고 생각을 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만약에 오유진 선수는 어차피 손해도 아니고 그냥 언니가 결정이 하고 뒀을지 몰라도 오정화 선수 입장에서는 오유진 선수가 이걸 둔 의미가 안쪽으로 받으면 바깥쪽으로 이득 보고 바깥쪽으로 받으면 안쪽을 두자라는 뜻인가라고 그 뜻이 아니어도 약간 오해를 할 수도 있는 수입니다. 지금 이 수는. 그렇습니다. 가벼운 응수 타진이었다고 하더라도 오정화 선수는 좀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수에 대해서 오유진 선수가 착점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이거는 그러니까 이수 자체는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실수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따내는 거랑 이수랑 어떻게 보면 비슷하긴 하지만 네. 좀 뭔가 우정에 좀 금이 갈 수도 있는 자, 처음으로 지금 오자매 팀의 호흡이 약간 좀 이상징후를 보이는 그런 장면이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여길 단수친 것은 이 이후 수순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더라도 일단 오정환 선수는 무조건 잡겠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런데 오희진 선수는 너무 이 4할이 자신이 없으니까 돌아간 거예요, 지금. 30초 하나, 둘, 아, 근데 그 셋, 먹여쳐진 넷, 교환이 너무 악수라서. 약점이 있다. 네, 그래서 밀고 다섯, 들어가서 여기 부분을 여섯, 지키면은 일곱, 끊어서. 여덟, 아홉. 바로 두나요? 지금 바로 두고 이런 수를 두겠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정화 선수 밀고 들어갔고요. 끼우는 수를 바로 결행하자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바둑이 너무 재밌어졌는데요. 그런데 30초 하나, 그래프가 둘, 백이 타계를 하는 과정에서 아예 흑점으로 넘어가 다섯, 버렸습니다. 여섯, 그런데 일곱, 지금은 아까 여덟, 상황과 비슷해요. 그래프는 아홉. 흑이 좋다고 해도 네. 워낙 바둑 자체가 흑이 그렇다고 집으로 뭐 확실히 이겼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역시나 자산기 패가 남아있고 자산기가 그대로 지금 백집이라고 생각하면 백의 집이 부족하지도 않고요. 네. 자, 오진 선수 중앙에 끼워갔습니다. 두 선수 호흡이 다시금 좀 제자리를 찾아야 할것 같아요. 저희가 흔히 바둑을 수담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송태곤 해설위원이 해석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재밌네요. 저는 예전에 한번 제가 진짜 어렸을 적에 페어를 들때 제가 10초 박영구단하고 하나, 페어를 같이 한 적이 있어요. 네. 정말 이제 네, 그때 뭐 이세돌 다섯, 구단이나 최철 여섯, 구단이었고 네 명에서 페어를 일곱, 했는데 박영구단하고 제가 지금은 뭐 어느 정도 말할지 몰라도 그때는 바둑 그 기풍적으로는 너무 안 맞을 때거든요. 정말 끝나고 헛병이 걸리고 했더라고요, 서로. 근데 지금 뭔가 그런 상황이 약간 비슷해요. 한쪽은 공격적으로 뒀는데 한쪽은 지금 하고 저는 사실 여기 둘 때도 네. 설마 여기도 이제 오유진 선수가 이어야 될 차례인데 이것도 혹시 뒤로 갈려나? 근데 그건 너무 심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30초 하나, 둘, 자, 셋, 지금은 넷, 부분적으로는 다섯, 아무래도 여기랑 여섯, 이거 붙이는 일곱, 것이 있어서 여덟, 충분히 백이 아홉. 지금 살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그래프가 흑쪽으로 간 걸로 봤을 때는 일단 이런 데를 하나 들여다봐서 차단하면 끊어지는 게 이제 선수가 되면은 이 부분을 지킬 수가 있어서 이건 백이 곤란하고 여기를 이제 뒤로 둘때뭐 디테일하게 두면 여기까지 두라고 하는데 지키고 백이 두고 여기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곳을 두라고 하는데 이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수순들을 보면은 결국은 여기 쪽 둬서 패를 들어가면은 흑의 실리가 좀 좋다라고는 보고는 있는데 실전에 어떻게 될지는 하나, 지켜봐야 할것 둘, 같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 여덟, 아홉. 지금? 자, 김다영 선수가 아예 하변 쪽을 지켰습니다. 그냥 여기서 어떻게 보면 승부를 내자. 이런 수네요, 지금. 자, 지금 흑이 한 차례 우변 쪽에서 공격을 통해서 좀 재미를 봤거든요. 최정구 단이 보시기에는 딱 그냥 느낌적으로는 이 전투 어떻게 보이시나요? 어떻게 느끼실 것 같아요? 20초 하나, 네, 일단 둘, 제가 흑이라면 셋, 하변에 넷, 있는 수는 다섯, 너무 여섯, 떨렸을 것 일곱, 같은데요. 여덟, 아홉. 일단, 네, 저 붙이는 수가 너무 눈에 보여서, 근데 흑이 일단 죽진 않을 것 같고요. 흑대마가 좀 안에서 살고 타협이 될것 같은데, 일단 흑대마 같은 경우는 일단 그래도 여기 부분이 조금 있어서 이곳을 두고 이런 부분들이 그냥 쉽게 이 단수는 안 쳐놓더라도 뭐 쉽게 지금 집을 지을 수 있어서 흑대마가 바로 뭐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백도 그렇게 위험할 것 같지는 않아요. 우선 흑 대마도 끊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백 대마는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이 부분을 백도 찝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되며 흑도 이 20초 하나, 자리를 둬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결과적으로 100이 끊고 여기를 끊어서 두면은 100도 어느 정도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자세를 잡고 흙도 자세를 잡고 이런 부분이 된다면은 흙 쪽이 조금이나마 편해 보입니다. 우선 끊어가면서 시간 연장체 겸 동수 타진을 했고요. 사실 하변 흙이 지금처럼 있는 자세를 만들 때 굉장히 과감한 선택이잖아요. 김채용 선수 속으로 많이 좀 놀라지 않았을까요? 워낙 또 이런 기풍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서로를 잘 알고 있어서 좀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중앙 흑대마가 죽지 않는다는 확신만 있으면은 괜찮은 수로 보여요. 오히려 흑 입장에서는 지금 약간 그동안 조금 안 좋았던 흐름을 가져온 듯한 상황이거든요. 흑이 이 돌을 뭐 서로 살고 여기를 이제 백한테 단수를 당한 상태에서 서로 살고 여기를 뭐 패를 통해서 개가로 가서 유리 뭐 이긴다 이 계산은 그 장면에서 바로 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지금의 선택이 뭐 추천하는 수는 아니었지만 실전에서는 지금 저도 계속 보다 보니까 뭐 괜찮은 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의 수순을 밟아가기가 흙이 이게 더 편할 것 같아요. 네. 자, 인공지능이 추천한 수순은 아니었지만 바둑을 풀어 나가기가 어쩌면 이 편이 조금 쉬울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대로 누워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바둑이 좀 어지러워지고 초읽기 상황이 되니까 김자매의 호흡이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거의 한 사람이 두는 거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오자매는 지금 누가 보더라도 페어 바둑이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여기 수순을 보면은.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홀진 선수 이번에는 단수를 쳤고요. 이건 축 따라 나오겠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아, 흙이 이 부분은 나가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단수 치고 나가게 됐을 때 막을 수가 없어요. 네. 단수가 이제 선수여서 흙은 그냥 이제 아래쪽에서 이렇게 받아서 지켜주느냐 아니면은 뭐 중앙 쪽에서 아예 그냥 한 술 더 떠서 지금 저는 누구들 차례죠? 김다영 선수 차례면은 왠지 이런 수도 김다영 선수 차례 같거든요. 네, 맞아요. 투어 가네요. 그러니까 김다영 선수의 그 수법이 지금 거의 여기서 어떻게 보면 승부를 내자라는 쪽이에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일관된 작전이에요. 계속해서 백의 대마가 위험하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